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우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13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합동 출정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5.18의 진실규명과 헌법 전문수록 남북 평화통일을 이룰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부둥켜 안고 반드시 한 분 한 분 승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다음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광주시에서 첫 여당 국회의원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의 패배를 딛고 그 2년 후에 최초로 광주에서 소중한 단 한 석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뜻을 모았고 모두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내세웠습니다. 저 이용섭이 시장이 되고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모든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6.13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시 5개 구청장 후보를 대표해 임택 동구청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전폭적인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광주 시민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광주시당 후보는 94명이며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